소개하려면 슈가 마리나 아트가론 리조트의 딜럭스 풀뷰 룸입니다. 딜럭스 풀뷰 룸 사이즈는 30스퀘어미터입니다. 방으로 3322호입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면은 자, 바닥은 타일입니다. 타일이고요. 자, 앞에 발코니가 보입니다. 커튼이 쳐져 있는데요. 반투명이죠. 자, 지금 바깥에 까론 비치도 언뜻 보이고요. 까론 바다도 약간 보입니다. 자, 이 딜럭스 풀뷰 룸은 방의 위치에 따라서 가든 뷰하고 풀뷰를 같이 하는 곳이 있고요. 저 이쪽 건물은 까론 해변 쪽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수영장 뷰와 까론 해안가 도로 뷰를 갖습니다. 자, 이제 방에 대해 설명해 보겠는데요. 자, 좌측은 오픈된 옷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옷걸이가 있고요. 목욕 가운이 있죠. 그리고 커피포트와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수건도 보이고요. 타월이죠. 샌들, 매트, 미니바가 보입니다. 자, 우측은 욕실입니다. 자, 욕실이 좀 작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보면은 책상이고요. 의자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TV가 있는데 TV는 좀 작습니다. 자, 그리고 소파가 있죠. 이 소파는 성인 한명 자도 될 만큼의 길이와 폭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원스러운 요트들의 모습을 담은 대형 액자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트윈 베드룸이죠. 딜럭스 풀뷰 트윈 베드룸입니다. 자, 침대 싱글 베드죠. 더블 베드 아닙니다. 혼자 자기에 딱 좋은 크기인데요. 단, 자, 이 침대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붙이면 가운데 뭐 자녀 한두 명뭐 재워도 되겠죠? 한명 정도 재우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스탠드 역할하는 등이 벽에 걸려 있고요. 자, 위엔 LED등은 없습니다. 액자 있고요. 자, 침대 좌우에는 협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뭐 이런저런 물건 올려놓기 좋죠. 안경이나 휴대폰, 지갑, 여권 등을 올려놓을 수 있고요. 자, 침대에서 반대편을 이렇게 보면 멋진 액자가 있습니다. 소파가 있죠. 자, 왼쪽엔 TV가 있는데 TV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있습니다. 자, 책상 상판은 템퍼글라스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시원스러운 느낌이 있죠. 의자 고급스럽고요. 자, 이곳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스탠드가 없습니다. 위에 보니까 LED등이 있네요. 예, 이게 스탠드 역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옷장인데요. 옷장에는 문이 없습니다. 오픈된 옷장이고요. 목욕 가운이 두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커피 포트 있고요. 손전등 있고요. 그리고 글라스 한두 개, 커피와 차 세트. 그리고 여기는 커피잔 세트죠. 자, 미니바 열어보면 생수 두 병만 있습니다. 타월 준비되어 있고요. 자, 밑에 안전문고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가 있고요. 매트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비치타월 넣는 비치백입니다. 자, 샌들 두 컬레가 있습니다. 자, 우산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욕실입니다. 자, 욕실 입구는 지금 이 문은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닫이 문이죠. 옆으로 밀어서 들어가는 문이고요.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죠. 자, 우측에 보면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있고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등입니다. 안쪽에 샤워부스 있고요. 변기가 있습니다. 욕조는 없습니다.
자, 욕실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욕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면대 보면 세면도가 이 정도입니다. 글라스는 두 개이고요. 치약 칫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변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샤워부스죠. 위에 보면 레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이동형 샤워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샴푸, 샤워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발코니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수영장이 있는 구역이죠. 이쪽은 새로운 건물동인데요. 수영장을 보고 또 까론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해변도 일부 보이고요. 까론 비치 해안가 도로가 보입니다. 자, 문 열고 나가면 자, 이와 같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네요. 그래서 약간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의자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가운데 석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빨래 건조대가 있죠. 자, 바깥의 뷰는 수영장 뷰입니다. 풀 뷰고요. 자, 이웃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자, 멀리 까론 바다가 보입니다. 까론 비치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안가 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수영장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딜럭스 풀뷰룸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풀뷰룸은 방의 위치에 따라서 뷰가 다릅니다. 자, 여기는 까론 바다와 해변, 그리고 해안가 도로를 볼수 있는 풀뷰룸이고요. 저쪽 반대쪽에 있는 건물로 가면은 가든 뷰와 풀뷰를 같이 합니다. 대신 까론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딜럭스 풀뷰룸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룸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명, 뭐세 명까지는 잘 수는 있는데 방이 30스퀘어미터라서 두 명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명은 좀 좁은 느낌이 있고요.